잡아당겼습니다. 좌측 라인 라인 안쪽 넘어갔습니다. 황정윤의 2대2 동점 홈런.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회 초 롯데는 경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. 2대2 동점. 원점 만드는 롯데자이언츠 3번 황재균. 아, 정말 엄청난 홈런이 나왔어. 자, 바깥쪽 공을 그대로 끌어당겼던 황재균 선수가 본인의 시즌 21호 홈런을 이 9회 초에 만들어내네요. 아, 결국 황재균이 롯데를 살립니다. 엄청난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갔던 이 공이 이 순간 마산구장에 모든 NC 팬들의 절규를 만들었던 황재균의 이타구.